새롭게 계속 출시한다라는 것은 이 매장이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 매장이 죽어가는 거를 보기 싫어서. 동산 단지에 카페를 차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곳에 카페를 만들게 됐는지. 한 달 매출은 어느 정도나 나오신 거예요? 한 달 매출은 한 6천 이상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됐나요? 네, 처음부터 저거 네, 컨셉을 잘 잡아서 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몇 달이에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카페추자리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타이틀커피라는 커피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정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면서 봤는데 여기가 엄청 허허벌판이더라고요. 주변에 보통 상권이 뭐 발달돼 있다거나 뭐 여기 껴있다거나 이런 네. 곳에 카페를 차리는 건 많이 봤는데 허허벌판 공장단지에 카페를 차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곳에 카페를 만들게 됐는지. 이 상권은 제가 뭐 30년 이상을 살았고 이 자리에는 유동인구가 평일에는 엄청 많습니다. 일반 오피스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동네나 이러한 지역을 보시면 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겉보기에는 오피스 상권이 아닌데 어떻게 오피스 상권이냐? 그런데 안에 구석구석 들어가시면 큰 기업들도 있고 회사들도 많고 매출 200억 이상 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네. 회사 직원들만 해도 뭐 한 회사에 100명 이상 되시는 곳도 있고 200명 되는 곳도 있어요. 이 지역. 이러한 상권 분석을 잘 하시면 카페업을 성공할 수 있다. 그럼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지금 16년 12월부터 준비해서 17년 2월부터 오픈을 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큰 규모에 있는 카페가 아니었고 이 지금 요 반 나눠서 요 칸 안에 이게 한 23평 되는데 이 23평 안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하는 건 뭔가요? 네, 지금 하는 일은 커피 머신 안에 이제 이게 그룹 보일러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이제 고여있던 물들 순환이 되지 않았던 물을 아침에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인물 빼서 좀 깨끗하게 하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마감을 저녁 8시에 한다 그러면 아침 8시까지 12시간은 안에 물은 그대로 고여있는 물이 되잖아요. 물을 빼주면서 깨끗한 물로 커피를 추출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업은 많이 모르는 분도 많아요. 엄청 많으실 거예요. 이 작업을 안 하시는 것보다 몰라서 이 커피 머신의 메커니즘, 이 관리 방법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몰라서 안 한다? 이 머신은 가격이 네. 얼마나 하나요? 지금 3그룹 가격이 많이 올라서 2천만 원 초중반 될 것 같아요. 보통 몇 시에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 7시에 나와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전체적인 먼지 제거를 시작을 하죠. 아침에 바로 내려오는 케이크들이나 빵은 이제 오븐에서 내려왔는데 케이크 만들어진 거 내려서 진열하고 뭐 전날에 청소되어 있던 거 정리하고 물 순환시키고 그 다음에 커피 머신 그날의 커피 세팅. 매장이 이렇게 좀 둘로 나뉘어 있는데 이쪽이 새로 확장한 곳이에요? 맞습니다. 그쪽은 원래 편의점이 있었고요. 그 편의점 나가시면서 제가 여기를 다시 임대를 해서 공사를 해서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한 거는 뭐 몇 주 안 됐습니다. 여기 그러면 총 임대료를 얼마 내고 계세요? 총 임대료는 약 한 550만 원 정도. 550만 원 내신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매출이 그 이상 발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한 달 매출은 어느 정도나 나오시는 거예요? 한 달 매출은 한 6천 이상 될 것 같아요. 총 매출이 네. 6천 이상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마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마진은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적게 남으면 10%, 조금 남으면 15%, 18% 정도. 근데 대부분들 뭐 커피 장사, 뭐 카페를 하면 물 장사니까 많이 남지 않냐? 그거는 이제 안 해보신 분들. 그래서 정말 뭐 월세도 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매장이 크면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재료비, 공과비, 부가세, 뭐 개인이면 종합소득세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계산을 하시면 잘못 생각했다라고 많이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2층까지 있어요? 네. 2층도 있고 2층에
테라스도 있습니다. 지금 매장 규모가 네. 엄청나게 큰데 여기 1, 2층이 다 몇 평씩 되는 거예요? 2층 매장 한 50평 정도 되고요. 1, 2층 합쳐서 50평, 50평 하면 100평 조금 넘을 것 같네요. 네. 네. 다 닦았어요. 테라스. 네. 아, 직원분들도 일찍 출근하시나요? 네, 같이 오픈 준비를 항상 두 명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직원이요. 바리스타 팀 및 이제 직원들 4명, 제빵 팀 4명, 저까지 총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팀이랑 커피 팀이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빵도 그럼 만드시나요? 직접? 빵도 직접 저희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서 크게 하고 싶었어요.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어떻게 하든 뭐 인테리어 컨셉이든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13평짜리 1층만 할 때는 임대료가 얼마나 나갔었나요? 그때는 150 정도 나갔어요. 네. 점점 이제 건물을 시작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커피 하는 사람인데 빵은 뭐 전문 제빵사를 고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직원들은 제빵사 경력이 뭐 10년 정도 된 친구들 기본 다 5년, 10년 정도 된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이 약 한 2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다른 건물인가요? 아니요, 같은 건물이고요. 가운데 계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건물 안에 제빵실, 카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평일이랑 주말에 요 정도만 이런 거 체크해 놓은 건가요? 그렇죠. 네. 아, 이런 장비들은 직접 다 공수해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이런 걸 어떻게 공수해 오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게 친한 분이 이 기계를 사용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분이 장사가 조금 잘 안 되셔서 이 기계를 좀 처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러면 제가 이 기계를 구매를 하겠다 해서 제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빵실 다 만드는데 또 비용이 좀 엄청나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카페 1층, 2층, 요 제빵실까지 네. 뭐 인테리어나 총 들어간 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공사 비용이요? 직원들한테 처음 얘기하는데 네, 한 4억 정도 들어갔어요. 4억이요? 네. 거기서 알파 플러스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까지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도전이었겠죠. 네, 이 자리에서 나는 성공할 수 있겠다. 이 자리에 먹힌다. 그런 확신이 있어서 되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마다 뭐 다시 투자하고 확장을 하면 남는 게 있나요? 제 인건비 조금 뭐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모아서 뭐 저도 결혼했지만은 생활비도 줘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여기가 생각보다 차가 엄청 많거든요. 유동인구가 진짜 많습니다. 아침. 그래서 저희 아침 오픈 시간이 8시고요. 네, 물류창고 회사, 개인 회사, 디자인 회사, 이 동네 회사가 엄청 많아요. 메뉴 개발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메뉴 개발 직접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개발도 하기도 하고 제가 개발하기도 합니다. 사장님은 맨 처음에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커피 빠진 거는 미국에서부터 빠지게 되었어요. 네.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 어학 공부하다가 커피를 하루에 세네 잔씩 마시면서 커피가 너무 맛있고 너무 분위기도 좋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너무 젠틀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커피를 배워보겠다 해서 일단 무작정 아무 학원이나 갔습니다. 아무 학원 처음에는 갔는데 실망을 좀 많이 했죠. 이러지 말고 그냥 외국 서적을 보자 아니면 외국 논문을 보던가 책을 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더 앞서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도 좋지만은 저는 이 콩 볶는 거에 매료가 돼서 오픈하기 전부터 로스터기 기계를 사서 콩을 볶으면서 커피도 내려 마셔보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혼자 독학하신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잠시만요. 한 잔만 내리고요. 네네네. 사업을 하면서 막히신 적은 없으세요? 막힌 적이요?
딱히 없습니다. 네. 장사가 잘 안 돼서 장사의 스트레스 이런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됐나요? 네, 처음부터 저거 네, 컨셉을 잘 잡아서 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중요해요. 커피 컨셉, 상권 분석, 본인의 능력, 자기의 역량이죠. 네, 본인의 역량이 엄청 중요합니다. 제빵 재료 같은 거는 어디서 구해오는 거?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업체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한 곳에서 모든 제품들을 조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업체가 따로 있고 만약에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들, 사용을 하지 않는 것들은 제가 따로 알아보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뉴를 직접 개발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엄청 중요한 질문이신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새롭게 계속 출시한다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데 이 매장이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이런 것 같아요. 똑같은 음료, 똑같은 빵을 판매를 하면 손님으로 봤을 때는 식상할 수도 있고 똑같은 메뉴 똑같이 먹어야 돼? 아, 딴 데 가보자. 저기 매장 또 생겼어.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냥 저는 이 매장이 죽어가는 거를 보기 싫어서 항상 커피 메뉴든 빵, 치즈 메뉴든 그때그때마다 손님들한테 신선한 느낌을 받게끔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네. 원두에도 브랜드 이렇게 붙여 있는데 네. 이것도 그럼 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쵸. 이걸 다 저희 제조장에서 다 만들어서 이제 밀봉해서 포장해서. 제조장은 어디에 있나요? 매장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네요? 네. 그럼 사시는 곳도? 바로 뒤에 있습니다. 직주 근접이라 엄청 편하실 것 같아요. 편한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어요, 솔직히. 무슨 일이 터지거나 무슨 일이 발생이 됐으면 바로 이제 내려와야 된다라는 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한 15분 거리가 좋지 않을까.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네. 15분 거리에 새로 하나 구하시면 되죠? 네, 노력해야죠. 더 열심히 해서. 뭐 드시러 오신 거예요? 저 아침에 커피랑 소금빵 먹으러 왔어요. 여기 단골이신가요? 완전 단골이죠. 맞나요, 사장님? 네. 아침에 한번 오시고 점심에도 점심에도 직원들끼리랑 같이 오고. 사장님이랑 친하신 거예요? 따로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항상 친절하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여기 네. 뭐가 맛있어요? 여기는 진짜 빵은 다 맛있어요. 지금 드시는 건 뭐예요? 지금은 아침에 소보루빵이 맛있어서 시켰는데 주로 소금빵 많이 먹어요. 여기 네. 보니까 지금 빵 나오기도 전에부터 오셔갖고 좀 기다리시던데 네. 그 정도로 맛이 있나요? 진짜 맛있어요. 네. 다른 분들한테 추천해 주시자면 어떤 네. 빵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바질 소금빵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되게 맛있고 아침에 먹는 크로와상도 너무 맛있어요. 직원분이세요? 네. 어떤 일 맡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 타이트 카페츄 자리에서 커피 팀장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이랑 같이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반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어떠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커피 되게 열정적이시고요. 네,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며 커피가 주력이신 거예요? 그쵸. 여기 이제 홀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음료들이랑 이런 전반적인 매장 분위기 이런 거를 담당해서 체크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무슨 지원 해주시나요? 사장님이 로스팅 같은 것도 막 되게 열심히 알려주시고 심사위원 같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푸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개인적인 역량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세요. 좋으신 분이네요. 네. 사장님 저 대회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제 힘든 커피 인생의 종점, 제 뼈를 여기다가 이제 묻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호점 열면 거기 점장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야죠. 이제 매장을 확장을 하면서 이제 관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관리자를 했으면 나는 참 좋을 것 같다는 항상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카웃을 제가 해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뭐 배달도 따로 하시나요?
배달도 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나라에서 홀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매장에 오시는 손님은 한정적이고 처음부터 배달은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은 끝나고 홀에 손님들이 앉을 수 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 라떼 드릴까요? 네. 빵 먹을 거야? 아니야 이거? 빵도? 빵도? 안녕하세요. 아빠가 만든 빵 맛있어요? 네. 네.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네. 아우 귀여워. 형수야.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로스팅 룸이라는 제조장. 로스팅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콩 볶는 곳. 매장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실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카페 바로 앞에 이런 게 또 있네요. 이것도 따로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듭니다. 일단 이 기계는 5천 초반에 샀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건 6kg짜리. 이거는 1.5kg. 6kg, 1.5kg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양. 원두의 양? 네, 생두. 아, 생두가 들어가서 원두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1.5kg까지. 이거는 200g에서 한 400g 사이인데 뭐 스포츠 같은 거 보면은 장비빨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남자분들 보통 보면 그쵸. 장비 욕심이 장비 욕심 있죠. 처음에는 좀 너무 고가의 장비라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이 기계를 하나 샀죠. 이게 투자를 한다 그래서 꼭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이런 거 투자한다고 했을 때 혹시 뭐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하죠. 반대 많이 합니다. 100만원, 200만원, 뭐 몇십만원짜리가 아니고 거의 6천만원, 거의 약 한 4천만원, 이거는 뭐 한 400만원. 많이 다투기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확신이 있어서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아, 그럼 여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또 따로 있나요? 네, 매출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타이틀 커피라는 브랜드로 커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약 2천만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네, 여기서 욕심 부리면 위로 더 큰 용량의 기계를 사서 더 큰 공장과 임대를 해서 또 해야 되는데 그거 순차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들어갔던 베이커리가 저쪽이에요? 네, 저쪽입니다. 옆에 근데 랩실이라고 또 보이는데 저기 뭔가요? 저기 랩실은 제 커피 교육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커피 교육하고 뭐 커피 창업 하시는 교육 해드리고 뭐 컨설팅도 해드리고 보시다시피 뭐 커피 머신 상담이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맨 처음에 섭외 요청 드릴 때 네. 사실 요 카페 하나 보고 섭외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근데 와 보니까 지금 저기 빵 만드는 것도 있고 로스팅실도 있고 로스팅실, 네, 커피 교육장. 네, 생각보다 있습니다. 엄청 크게 하고 계시네요. 아니요, 더 열심히 해야죠. 만약에 대표님 2호점을 기업하신다라 그러면. 네. 또 어느 곳에다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이러한 상권도 좀 고려를 하고 있어요. 역세권들이 프랜차이즈 많은 매장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상권 분석을 잘해서 이러한 회사들, 공장들 많은 단지에 네, 조금 떨어져 있어도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카페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주 지역에 공장이 많은 단지든 제가 시간 날 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카페를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제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대표님이 뭐 조언 한마디 해주시자면요. 커피를 체계적으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디든 일을 해보셔야 돼요. CS,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게 본 바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철칙이 있거든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쉽지 않아요. 대표님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일단은 저희 직원들과 더 힘을 합쳐서 저희 회사의 브랜드를 더 알리고 다른 지점을 오픈을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앞으로도 이제 하시려던 거 뭐 2호점이라든지 뭐 교육 사업이라든지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카페 주자리 화이팅. 화이팅. 네, 일서뷰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